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 매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아유, 그 정도만의 판매동이에요. 자, 20cm 판매동 화분이, 요런 아이들, 다 판매하는 아이들, 핑크 샴페인 금. 핑크 샴페인 자연군생. 제가 적심을 해서 입꼬지로 나온 아이들. 그리고 제가 적심을 해서 나온 제이드스타 금. 그리고 뒤에요. 아이고, 저 정도는 40cm 화분. 우리 마리아 철화로, 마리아 금 철화, 아니, 마리아 금으로 들어왔으나, 제가 이화 마리아라고, 왜? 종자를 받았지만 제가 또, 늘렸잖아요. 자, 이거 어머 세상에, 핑크 샴페인 120만 원짜리가 또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머 세상에. 제가 늘리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종자는 물론 가격이 나가지만 벤바디스 예, 17cm, 20cm. 자, 문의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얘는 벤바디스 금이에요.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제가 25일 만에, 이 아이들은 로라클론이고, 예, 맞아요. 로라클론.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그 이쁘게 물이 드는지. 자, 어머 세상에. 야, 또 제가, 핑크 샴페인 금인데, 철화로 나왔지만, 이렇게 생얼로 풀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자연군생. 아이고, 자랑하다. 자, 그러면 제가 건너갑니다. 건너갑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 제가 요 아이, 오아표 레옹을 구독자님 그 짧은 영상으로 올렸더니, 아, 비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비가 얼마나, 세상에, 내가 원할 때마다 비가 와서 보약을 탁 먹고. 자, 오아표 레옹 8월 25일 날 적심했는데, 아가야. 그리고 제가 요 입장은 들어보이지 않을 테예요. 왜? 뿌리가 이미 다 내려왔으니까. 자, 오아표 레옹이고, 가격은 이 아이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요 아이, 적심하기 딱 좋은, 자구가 많이 나올 아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게 뭐가 멋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야. 자, 요 아이를 한 번만 보세요. 아, 매장에 오시면 다이 아이 욕심냅니다. 그러나 제가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 모주니까 어떻게 팔아? 자, 모주니까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우아표 레옹 모주이고, 자, 요 아이는 제가 판매합니다. 문의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자구 파냐고요? 아이고, 떼서 뿌리까지 다 내린 아이. 우아표 레옹 이 아이는 3만 원. 어머, 이름표가 어디 갔디야? 참나. 3만 원 맞습니다. 3만 원. 자, 가격이 아직도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 립스틱 금도 아직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세상에. 자, 그리고 자, 요 아이 원앙을 영상으로 조금 아쉽잖아요. 팥죽 색상이 조금 아쉬운데, 실물로 봤을 때 대단히 멋스럽습니다. 요 아이도 제가 적심했잖아. 8월 25일 날 같이 했는데, 어머, 애기가 안 보이는데 무슨 큰 소리냐고요? 세상에, 나 닮았는지 자구가 셀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1, 2, 3, 4, 5까지는 정확히 셉니다. 5가 넘어가면 잘못 세요. 이 아이가 바로 잘못 세는 숫자만큼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고 이런 다육 생활을 하셔요. 자, 짜자잔, 자, 이 뒤에도 있잖아요? 어머, 세상에. 어쩌면 저러냐. 원앙이 단가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적심해서, 자, 요 아이가 10만 원이에요. 기다리셔요, 기다리셔요. 요 아이 적심해서, 그 다음에 자구가 받아서 뿌리 내리면 제가 조금만, 눈꽃만큼만 가격을 내려서 구독자님께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이 핑크 샴페인 금, 아까 120만 원짜리가 또 있네, 그령. 아이고, 몇 개, 또 있어요, 저기. 왜냐면 제가 자구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심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빼요. 그리고 저는, 맞아요. 갖고 싶은 만큼 뺍니다. 자, 요 아이는 120만 원, 요 아이는 20만 원, 요 아이는 아직은, 어머, 나왔죠? 나왔죠? 그리고 제가 잘못했어요. 뭘?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위에 머리가 있는데, 어머, 아가가 나오길래 내가 어떻게 대뜸 밭으로 옮겨놨어요. 아이고, 세상에. 자, 어떻게 자구가 나오냐면, 이게 꽃대예요.
꽃대에서, 어머, 너 출연이다. 어, 세상에, 꽃대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핑크 샴페인 금은 지금은 꽃대 올라오지 않지만, 제가 꽃대도 단, 꽃대의 입장도 단 1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도 저와 같이 즐거운 다육생활은, 오, 맞아요. 불쌍하다고요? 아이고, 죽으면 울지 말고. 자, 이렇게, 오, 쟤요? 얘요? 예. 오화표 레옹 3만원인데요. 자자잔, 두 개밖에 없냐고요? 세상에. 자, 제가 요 아이들도 전부 다 저는 자구 눈꽃만한 제 엄지 손톱만한 아가를 받아서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 포트는 44cm 포트예요. 키웠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적심해서 자고 나와서 키우는 거는 그냥 눈 감고도 눈 감고도 짜자자자 와피 레옹이 봐요 3만 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얘는 제가 자연 자구가 3 그러니까 하나 있잖아요 두 개가 더 나왔잖아요 아이고 시상에 내가 이런 맛에 입꼬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자연 자구로는 입꼬지가 최고 좋아요. 적심으로는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입꼬지에서는 이렇게 3두짜리도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아까 레옹하고 조금 형태가 달라요. 얘는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아, 왜 삐뚤어졌냐고요? 농사질 잘못 지었다고요? 땡. 여기. 잠시만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아이고, 세상에. 보이죠? 자구 보이잖아요. 새꾸 때문에 애기가 틀어졌다고. 자. 오화표 얘는 콜로세움인데 제가 맞아요 아가 나오면 번식해서 소개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레오파드 금은 현재 지금 이제 입꼬지에서 나오니까 잠시 구경만 하셔요 오화표 레오파드 금은 현재 판매할 양이 없어요 없어요 자 레오파드 금도 만만치 않지요? 저희가 전에 있었는데 다 판매됐고 소진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구경했으면 요렇게 구경했으면 어떡해요? 어머 세상에 핑크 샴페인 여기 또 있잖아요. 아이고 몇 개 이게 정말로 단가 있는 거는 자구 적심을 하면 정말 재밌어요. 왜? 내가 살 수 없는 금액인데 무수히 많이 소장할 수 있으니까 장담. 자 이어갑니다. 가격대 조금 더 가벼운 아이들 이어갑니다. 나도 그 놀래키는 재주가 있네. 자 새로 들어온 아이 50% 그 제가 홍등은 5개 입장짜리 10만원짜리가 들어왔었죠. 2개 작년 추석 재작년 추석 때 그래서 끊임없이 적심을 하고 아가야를 늘렸으나 지금 가격이 얼마요? 5만원? 땡! 5천원 자 홍등 가격 5천원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포트 종자포트 땡 7.5cm 종이컵 사이즈의 포트입니다 어머 세상에 홍등이 이제 5천원이야 세상에 이제는 그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명품 다육이 아 이거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그저 고가였던 아이가 이제는 국민 다육이 가격만큼이나 쏙 내려와서 기분이 저도 좋고 구매하시는 구독자님도 좋습니다 자 홍등 얼마요 5천원이 맞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아, 아이고 세상에 맞아요 홍등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5,000원이요? 아, 이거 하나면 재미가 없지. 자, 요 아이 멀로요. 이색 포트라고 하는 7.5cm 포트에 있고 5,000원. 아이고, 세상에. 제가 비를 맞춰서 공을 얼마나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걸 묵어서 아마 흙을 털어서 식재하시면 오렌지 멀로인데 제가 오렌지는 뺐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색감이 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멀로. 가격 5,000원. 짠짠짠짠짠짠. 아이고 7.5cm 포트가 그냥 그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아이 7.5cm는 29짜리에 있고 이 아이는 24구에 있어요 크기 차이가 아이 홍등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제가 크기를 비교해 드린 겁니다 아이고 나 아까 대비 가지러 갔다 어디다 놓고 왔디야 글쎄 자 대비 그럼 잠시 기다려 봐라 너 자 그 독일 샴페인을 제가 작년에 입고 아니 올 초 작년 이맘때 입꼬지에서 출하했던 아이들 기가 막혔죠 그리고 색감이 물이 막 들으니까 없어서 구매 못하셨던 분들 자 모여라 모이세요 이제 아이고 구독자님들이 다 지보다 저기 매장년 몇 반이 높은데 뭐 자
독일 샴페인이고 입꼬지를 통해서 군생이 나왔습니다. 자, 아이고 제주는 매주야. 자, 얼마요? 제가 입꼬지 했는데 그러면 가격은? 짠짠짠짠짠짠짠짠. 12,000원. 지금은 구독자님들이 영상으로 야, 제가 무슨 독일 샴페인이냐. 야, 그래. 아이고 참 입꼬지에서 자연군생으로 나온 아이. 예, 그러면 겨울에요. 요 부분이 모를 수 있죠. 요 부분이 우리가 벨로드 비로드 그 정도 색감이 납니다. 쪼쪼쪼 요렇게 쪼쪼쪼쪼. 자, 그다음에 제가 화이트팜도 지금 이제 이 아이 보고 제가 데뷔 갈 텐데 이렇게 데뷔처럼 어떻게 했어요? 굳혀져 가고 색감 나고 있죠? 아이고, 그러니까 화이트팜이요? 그렇게 저기 가격이 비싸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가격이 아직도 비싼가요? 12,000원이? 어이구, 이 정도. 그 한 4-5만 원 했지요? 어머, 그래요. 4-5만 원 했어요. 자, 어이구, 세상에. 자, 포트는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화이트팜. 오, 자, 이 아이, 가야지. 짠. 자, 제가 그 짧은 영상에서 이 달맞이 보여드렸죠? 그러니 굳혀야지. 이렇게 굳힌 아이 파냐고요? 누가 팔아? 5년씩 굳혀야 되는데. 자, 어떡해요? 화이트팜. 어머, 세상에. 달맞이 또. 자, 달맞이 얼마였대요? 자, 만 원. 군생이에요. 자연군생 달맞이고 만 원인데, 실제로 저는 만 원대까지는 아니었고, 하나짜리, 외두짜리를 구매해서 자연군생이 됐던 아이예요. 아이고, 그나저나 좌우지간 손이, 재주가. 매줍니다. 자, 요 아이요. 나나후쿠미니 얼마예요? 8,000원짜리, 6,000원. 색감이요, 예술입니다. 아이고, 그리요. 흙 털어보세요. 아이고, 더, 색감이 더 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마린, 오늘도 제가 마린을, 종자를 전부 다 짝 했거든요. 8,000원짜리 6,000원. 이 아이는 9cm 포트. 아, 쟤를 가고 가야 되겠네. 얼마요? 6,000원. 아따, 6,000원.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가 제일 먼저 갔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이 아이 하나 보고 가요. 비욘세 무지개금. 아유, 얘도 이제 가격이 어디로요? 내려왔지요. 국민다육이만큼. 자, 15,000원짜리 짝대기에서 10,000원짜리. 우리가 15,000원에 판지 불과 바로 전 영상. 자, 그 다음에 샤르만 중품. 제가 이 아이가 1번 갔어야 돼요. 어메, 세상에. 샴페인인가? 또 뭐예요? 샤넬백? 아우, 백이야? 아유, 아니에요. 샤르먼. 아따, 이쁘다. 그죠? 아이고, 이뻐요. 가격 10,000원이요. 샤르먼 10,000원. 독일 샴페인 10,000원. 우리가 에케베리아. 맞아요. 이런 아이들은, 맞아요. 까칠하지 않고 잘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 자, 그 다음에 블로리아예요. 왜 이름이 블로리아? 아, 네, 그 핸드폰을 못 가져왔어요. 사진 찍어서 같이 붙여드릴게요. 블로리아 자연군생이고 완전히 불구덩. 불구덩. 지금은 포트는 10cm 정도 되는데 그보다 조금 작잖아요. 아이고, 자연군생이고. 자, 블로리아 가격은 20,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 아이고, 데뷔쳐라. 얘도 빌로드 색상만큼이나, 만만치 않게 물 들어가는 아이. 제가 데뷔쳐라 어디로 갈까요? 한 번만 가서 볼까요? 아유, 세상에. 자, 데뷔쳐라도 제가, 저기 잠깐 갔다 올까요? 우리 지금 노지에서 비 맞춰서, 어떻게요? 굳혀지고 있는 아이 크기 한 번만 비교해볼게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앙앙앙앙앙, 세상에. 제가 요 아이를 어마무시한 44cm 포트에 식재하려고, 밖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봬요? 약간 야물지게 조금 찬바람 쏘이고 찬 이슬 좀 맞아라 하고 지금 내놨어요. 우리 받는 거는 데뷔처라 가격 10,000원. 괜찮아요? 괜찮지, 이 정도면. 자, 세상에. 데뷔처라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어머, 세상에. 모란이랑 다 어디 갔대, 샘플이. 자, 모란 종자인데 기가 막히게 예뻤죠? 예, 못 사신 분들, 어여 구매하셔요. 모란 종자 10,000원. 그 다음에, 어휴, 너 가라, 나오지 마. 모기가 우리 집에 좀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하모님. 나는 이 애기가 그렇게 이쁘더만, 구독자님들.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막, 하모니. 괜찮죠? 하모니 가격 10,000원.
끝내줍니다. 아까 모란종자도 10,000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 소간지. 어휴 세상에, 이렇게 이쁘다오. 소간지가 얼마요? 가격 20,000원. 아, 소간지는 가격이 조금 가네. 어, 물지마 물지마 물지마. 목이야 물지마라. 어머 세상에, 소간지 괜찮죠? 허, 소간지는 가격 20,000원. 자, 그 다음에 라임앤 칠리, 이 아이도 진짜 이쁜 아이거든요. 가격 10,000원. 어머 물지마 물지마. 아이고. 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제가 자구를 뗀 아이 슈페리온 20,000원짜리. 그래서 가격을 10,000원에 드릴 수 있는 게, 예, 맞습니다. 제 자구를 뗐어요. 몇 개 뗐어요? 10개 뗐는데 또 붙어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아이 중점적으로 갔습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